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의 NK인방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오늘 데스티니 가디언즈에 관한 웹사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웹사이트 있는지, 그 웹사이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거 하기 전에는 부탁이 있습니다. 만약에 구독 버튼을 아직 안 누르셨으면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 영상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시작해봅시다. 이 웹사이트는 Destiny 아이템 매니저입니다. 여기 뭐할수 있을까요? 뭐 여러분에게 어떤 물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각 캐릭터별 뭐가 있는지, 그리고 금고에 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어떤 아이템 클릭할 때그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어떤 속성인지, 어떤 알료, 개조 부품, 걸작, 스탯까지 여기 다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게임할 때 어떤 아이템 필요하면 그냥 트랜스퍼 할수 있어요. 캐릭터를 아주 편하게 탑으로 갈 필요가 없어져요.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핸캔 필요하면 여기 is 핸캔은 쓰면 그냥 이 웹사이트 여러분 어떤 핸캔인지 다 보여줘요. 그리고 이런은 그냥 핸캔으로 아니면 다른 무기로도 되고 아니면 속성으로도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뭐할수 있을까요? 뭐 여기는 프로그레스 확인할 수도 있고 가게에 뭐 파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로드아웃 옵티마이저입니다. 그리고 이 로드아웃 옵티마이저는 방어구 많을수록 더잘쓸수 있어요. 전 방어구 좀 많이 없어서 그다지 잘 보일 수 없어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이렇게 되어요. 만약에 PVP를 위해서 세팅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 어떤 경이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전 그냥 원나잇 맥스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그냥 스탯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회복력 뭐 높을수록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회복력 90 선택해요. 지금 이 세팅만 가능해요. 그리고 뭐 방어구 많을수록 세팅이 아마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는 테스트도 많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저장할 수 있고, 다른 세팅으로 비교할 수 있고, 캐릭터로 옮길 수 있고, 그리고 개조 부품 추가할 수 있고, 방어구는 걸작이 아니면 걸작이 아닌지 그것도 선택할 수 있고, 아주 좋아요. 써보세요. 이건 진짜 큰 도움이 되어요. 이 웹사이트는 라이치지입니다. 데스티니 가디언스의 데이터베이스예요. 여기는 무기, 방어구, 개조 부품 등등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시즌 어떤 물품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그냥 데이터베이스 시즌 버튼 누른 다음에 되어요. 여기는 그냥 무기 나오고 지금 더 밑에 방어구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냥 한번 이 크로마라시를 선택해 봅시다. 보시다시피 다 영어로 되어요. 근데 여기는 태극기를 선택한 다음에 한국으로 바꿔요. 무기 스탯을 여기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숨긴 스탯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스탯은 게임 안에서 찾을 순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지 편하죠. 좀더 밑에 가면 그 무기 어떤 속성으로 드랍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색깔이 좀 다르죠. 무슨 뜻인가요? 뭐 빨간색은 PVP에 쓸만한 뜻입니다. 파란색은 PVE에 쓸만하고, 그리고 금색은 어디나 쓸만한 속성이에요. 이거는 약간 커뮤니티의 입장에 따라 선택되어요. 그래서 100% 완벽한 선택이 아니지만 도움이 되긴 하죠. 네, 뭐더할수 있을까요? 뭐 여기는 비교란 버튼이 있어요. 한번 선택해 봅시다. 여기는 그냥 아이템 추가할 수 있고, 우리는 그냥 한번 그 수로서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눈으로는 어떤 무기 더 좋은지 스탯에 따라 확인할 수 있어요. 아주 편하죠. 이 웹사이트는 D2 Gunsmith입니다. 무기에 관한 웹사이트예요. 여기 뭐할수 있을지 뭐 설명하기보다는 보여준 것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여기는 무기를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뭐 건스미스처럼 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걸작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개조부품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속성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 속성에 따라 스탯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아주 편한, 아주 좋은 웹사이트예요. 이거는 가든 리포트입니다. 여기 뭐 할 수 있을까요? 뭐 수자를 찾을 수 있어요. 저는 그냥 한번 자신을 찾을 거예요. 또 필그림. 그리고 이 다음에는 뭐 자신에 관한 스탯이 나와요. 아니면 스탯보다는 그냥 정보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활동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PVE 그냥 아니면 PVP 그냥 전부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을 선택한 다음에 Get Fire Team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무슨 화력팀이 있을 때 그리고 멤버들의 그냥 전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거는 선택한 다음에 여기는 그 다른 멤버들이도 보여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강철 깃발할 때 그냥 팀메이트들이 어떤 무기를 쓰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그냥 여기는 Get Fire Team 선택하면 돼요. 이거는 베레이텍이라는 웹사이트입니다. 자신의 캐릭터에 관한 정보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는 그냥 캐릭터 선택한 다음에 뭐 여기는 그냥 번지넷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요. 전 그거 아직 안 해봤어요. 근데 자신의 캐릭터 그냥 찾을 수 있어요. 그거 한 다음에는 그냥 어떤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약간 그냥 게임 안에 있는 정보처럼 여기는 그거 다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암상인 뭐가 파는지 OC에 어떤 무기 나오는지 그냥 챌린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는 그냥 자신의 클랜 확인할 수 있어요. 컬렉션도 확인할 수 있어요. You know? 지금 어떤 무기 있는지 트라이엄프 뭐 했는지 그냥 게임 시작할 때부터 어떤 트라이엄프 어떤 업적 뭐 했는지 여기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체스를 아직 못 찾았으면 여기는 그거 무슨 체스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클릭한 다음에는 그 체스가 어디 있는지 보여요. 아주 편하죠. 네, 그런 이런 그냥 전부가 나와요. 여기는 그냥 지도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코스모드롬 이런 전부가 나와요. 그리고 당연하지 이 웹사이트를 여기는 그냥 한국으로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 한국으로 돼요. 네. 후대인 데스티니라는 웹사이트에서 에버버스 가게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이번 주 어떤 물품을 파는지 그 가격이 얼마인지 여기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각 주별 어떤 아이템 파는지 여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어떤 아이템 실버로 사고 싶으시면 그거 하기 전에 한번 이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원하는 아이템 그냥 실버 대신 언제 카비로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실버 낭비하지 말자. 데스티니 레이드 리포트는 레이드에 관한 웹사이트입니다. 여기는 그냥 수호자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냥 정보가 나와요. 그 레이드는 얼마 많이 했는지, 쇼퍼 얼마 많이 했는지, 그리고 그냥 킬 얼마나 많이 죽은지 그런 것도 그런 정보가 다 나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레이드는 이번 주 어떤 캐릭터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정보도 여기 나와요. 아주 편해요. 그냥 네, 이런 웹사이트예요. 아주 간단한 웹사이트입니다. 데스티니 트라이트 리포트도 있어요. 여기는 그냥 OC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떤 맵인지 그리고 무기 뭐가 제일 많이 쓰는지 주비구 무기 무엇인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자신의 캐릭터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그냥 정보가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OC 할 때 다른 팀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런 그냥 그 이름 찾으면 돼요. 이런 정보가 나와요. 이거는 Destiny Nightfall Report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황혼전에 관한 정보가 나와요. 이번 주 어떤 황혼전 있는지 그리고 황혼전 할 때 어떤 무기가 메타인지 여기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캐릭터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필요한다면 그냥 여기 그 플랫폼 선택한 다음에 이름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좀 약간 기다려야 돼요. 그거 하면서 한번 다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직 안 하셨으면 도움이 많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 갑시다. 여기는 그냥 어떤 방언전 있는지
그거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이스건 무엇인지, 스피드란 얼마나 빨리 이 황혼전 끝나는지 이런 정보가 다 나와요. 네. 리포터 같은 웹사이트가 많아요. 이거는 황혼전 그랜드마스터 리포터라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리고 그냥 자신을 찾는 다음에 약간 기다려야 돼요. 저 독필금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여기는 그냥 어떤 그랜드마스터 황혼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랜드마스터 황혼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전 그 그랜드마스터 암스티다 밖에 안 해봤어요. 아이고, 전 이거 좀 해야겠네요. 네. 이 웹사이트는 데스티니 트래커라고 합니다. 스탯이 엄청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어제 시장에서 수호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PVP 메타가 무엇인지도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지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냥 스탯이 엄청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시장이에요. 그냥 KD, KAD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그 시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지 여기 선택하면 캐릭터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PVE로도 스탯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KD는 시장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요. 네, 그냥 이 웹사이트에는 이런 캐릭터에 대한 스탯이 엄청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웹사이트를 아시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많은 소유자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무기 스프레드시트입니다. 뭐 여기 뭐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냥 한번 여기 핸캔을 선택해 봅시다. 그 다음에는 그냥 모든 핸캔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스탯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그냥 발사수가 무엇인지, 최고 TTK가 무엇인지, TTK에 도달하려고 점프샷이랑 몸샷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그리고 바디샷, 몸샷 TTK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냥 네, 이거 보시다시피 엄청 많은 정보가 나와요. 이거는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웹사이트입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대단해요. 이 웹사이트는 D2 체크리스트입니다. 여기는 캐릭터 찾는 다음에 여러분 이번 주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아직 안 했는지, 그리고 그거 무슨 캐릭터로 했는지 안 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자세한 정보를 엄청 많이 나와요. 추천할 수 있어요. 이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려주고 싶은 웹사이트 있으면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